나는 이제 유식을 기본 지식, 유식을 돕는 유식을 빨리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소승의 75법과 대승의 100법을 어제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유식론에서는 대승 100법이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세요. 한문은 다음에 보셔도 되고 9페이지를 넘기세요. 본송 했죠? 유식 30송 책의 9페이지입니다. 그전에는 그 대학 직직 갈 때 한참 커놨더니 한 두 장인가 석 장인가 나와가지고 폐지를 묻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폐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본송이라고 했죠. 본송이라는 것은 유식 30송 천친보살이 쓰신 근본 대송입니다. 그래서 송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본 그러니까 유식 본송이라고 하는 것은 천친보살이 쓰신 것을 말합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송이란 말은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개송. 개송은 운문입니다. 글로는 운을 맞춘 운문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자가 되든지 넉 자가 되든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자도 있고 또는 오자도 있고 다섯 자로 되기도 하고 또는 일곱 자로 되기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송은 딱 글자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불교에서만 이 개송이라는 말이 있죠. 문구 그 글귀를 글자를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쓴 것을 개송이라고 합니다. 넉 자로 되든지 다섯 자로 되든지 이렇게 하니까 틀렸네. 밑에는 한문이고 위에만 아라비아 철자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식구와 비슷한 식구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신은 조금 음유를 갖춘 거지만 개송은 인도의 개송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유를 갖출 수는 없어요. 뜻만 말만 전달하는 말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송덕비라고 하는 송덕한다. 송덕이라 또는 칭송한다.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찬미하는 뜻이 있죠. 찬미도 하고 그 내용을 밝히는 의미라요. 밝히는 거. 밝힐 송자죠. 내나 덕을 칭송한다는 칭송 송덕 같은 그런 의미의 송입니다. 이 개송이란 것이. 그런데 이제 불교에는 개송이 두 가지 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본문에서 말한 바 없이 단순한 개송이 있고 본문에서 말한 것을 개송으로 재차 말하는 개송도 있고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기송이 있고 풍송이 있고
경전에 보면은 개성이 많이 나옵니다. 화엄경도 나오고 등엄경도 나오고 원각경도 나오고 법화경도 나오고 개성이 많이 나오는데 고기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기송은 글자 그대로 외롭게 일어나는 송이니까 그냥 복합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 전에 말한 것이 없는데 개송으로만 말한 거요. 장행에서 말한 바가 없는 것을 개송으로만 말할 경우에 고기성이라고 합니다. 개송하고 상반된 것이 장행이죠. 줄글. 줄글을 장행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개송은 줄글이 아니죠. 개송은 줄글이 아니라 운글이죠. 글자가 딱딱 맞은 줄글이 아니고 그걸 뭐라 해야 될까? 운글이죠. 운글이라고 해도 문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글자 수만 딱딱 맞는 거예요. 자수가 동일한 거. 자수 동일한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운글이라는 말이. 속가에서 한시 같은 것은 운글이면 문자를 달아가지고 글을 짓잖아요. 올라고제 상만천에 강풍어와 대수면 그러면 천면 그게 운자요. 고소성의 한산사에 야반종생이 도격선이라. 이런 건 다 운글입니다. 천강유수 천강을.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이건 일곱자 개송인데 일곱자 시죠.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이건 하늘천자 운이라요. 이런 것은 진짜 운글인데 여기서 불교의 그 개송의 운글은 자수만 같지 실지 운자를 달아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극히 적어요. 신신명 같은 것이나 명가 징도가 그것은 중국식입니다. 명과 가는. 그래서 그거는 운이 있죠. 그러나 지금 무신론 같은 경우에는 자수만 같지 실지 운자를 다른 그런 글은 아니죠.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우린 천강 달에 비치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에 맑은 하늘이더라 하면은 하늘천자가 운이라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장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여시야문 일시불 쭉 그냥 줄그리고 개송은 글자 수가 딱딱 고정돼 가지고 넉 자면 넉자 또는 다섯 자면 다섯 자 일곱 자면 일곱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능엄경이 넉자백이지만은 능엄경 넉자백이는 개송이 아니고 능엄경은 다섯 자하고 일곱 자로 되어 있죠. 개송이 본송이라서는 바로 천친보살이 쓰신 근본 개송이다 그 말이죠. 옥차의 이제 첫 번째는 유식의 양상이라. 이것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목차를 만든 겁니다. 그 유식의 양상에 네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아와 법을 가설한 것하고 세 가지 능변식의 양상하고 그다음에 일체가 유식하고 삼성과 삼무성 나와 있죠. 7페이지에 유식의 양상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아와 법을 가설했고 이는 삼능변식의 양상 끝줄에 나왔죠. 끝으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그다음에 또 8페이지에 셋째 줄에 삼은 일체가 유식, 사는 삼성과 삼무성 이걸 네 가지로 표시하려고 사를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와 법을 가설했다. 불교의 본래 진리는
아와 법이 없는 거요. 아공, 법공, 무아의 도리를 말하고 법도 본래가 우주만법은 가유법이지 실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와 법이 본래 없는 거지만 유식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것도 전부 다 아법을 가설한 것이다. 성인들이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성인들이 설법하실 때 아와 법을 말할 경우가 있는데 그 아와 법을 말한 것 자체가 진짜로 말한 게 아니라 가짜로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아와 법을 가설이란 그겁니다. 의인이 묻기를 가로에다가 말한 것은 성유식 논에서 말한 것을 지금 번역하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가로쳐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깥 외부의 사람들, 외도나 다른 이교도나 바깥 외부의 사람들이 불교 그 정법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묻기를 식만 있다면 식분이라고 했잖아요. 유식이란 말은 식분이다. 식만 있지 다른 아와 법 같은 것은 우주만법은 본래 없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번에 첫날 말했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에 대충 그 유식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첫 시간을 다 소모했죠. 식만 있다면 어찌하여 세간에서와 성교에서 아와 법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식분이면 식만 말하지 왜 무엇 때문에 세간에서랑 것은 세간 사람들 세상에서 아법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성교랑 것은 부처님의 성교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서도 왜 무엇 때문에 아와 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하고 이유를 붙여가지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그를 개성으로 답한다. 개성으로 답한 것이 이제 아와 법을 가설함에 의함이니 가지가지 양상과 변함이 있는데 저것은 식에서 변해진 것이다 하는 이 세 굵기와 삼구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다 하는 그겁니다. 말은 쉽지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와 법을 가설했다. 본래 본문에는 육아설아법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넘겨보세요. 저쪽에. 1페이지에 제일 첫머리에 육아설아법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아와 법을, 아법을 가설함에 의했다고 말미암을 유자를 의했다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식분인데 아법을 말한 그것은 가설이다 그 말이죠. 진짜 진설이 아니고 가짜 가설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육아설아법은
이게 유식론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벽두의 말인데, 가를 말미암아 아와 법을 설했다 말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성유식론에 보면은 아법을 가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유식론에 이 말을 한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가설한 것에 의해서 아법은 없지만은 아법을 있다는 식으로 말을 그냥 한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가로 말미암아 아와 법을 말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아와 법을 가설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도 봐도 되고, 가설을 말미암은 아와 법이다 그렇게 해도 뜻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그렇지 않아요? 한문 문장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두 가지만 내가 적어보죠. 번역한 건 놔두고. 가로 말미암아. 아 법을. 말했으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가로 말미암아 아와 법을 말했다 이렇게 순서가 1, 2, 3, 4를 정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한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와 법을 아니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아까 번역하고는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이렇게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가설을 말미암은 아와 법이니 가설을 말미암다. 그러면 순서가 다르죠. 뜻은 똑같아요. 가설이라면 이건 가설 말미암은 아와 법이니 이렇게 봐도 되기가 되죠. 문법도 틀리지 않고 말뜻도 똑같아요. 그 전에 관음신이면 가로 말미암아 아와 법을 설한다고 그렇게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저 밑에 보면은 아와 법을 가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을 그냥 해도 틀리지 않아요. 뜻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와 법을 진짜 아와 법이 없는데 아와 법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가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법을 가설함에 의한 것이다. 말미암을 유자를 의함이라. 번역대로 보는 게 더 제일 순해요. 그 중에 제일 나은 뜻으로 번역문에다 적었어요. 번역을 두 가지, 세 가지로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각가지, 여러 가지 양상과 변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법이 본래 없는 건데 아법이 있다고 가설을 하다 보니까 그 가설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양상과 변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법이 있다고들 보니까 아법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아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라고 보면은 주로 이제 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주관입니다. 객관은 아라고 할 수가 없죠. 아는 상일성을 가진 거예요. 또는 주제성을 가져야 아라고 해요.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과 또는 육체까지를 다 색수상 행시 오음을 가지고 나라고 보는 수가 있죠. 오음 그 자체가 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음을 떠나서 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음을 떠난 것도 아니고 오음에 직한 것도 아닌 부직불리의 그런 아를 보는 인도 철학자들도 있죠. 그렇든 저렇든 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자기를 중심해서 그 자기 몸이나 자기 육체나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정신을 가지고서 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변함이 없이 항상 해야 되는데 항상한 성질이 없거든. 우리 나라고 보는 가 속에는 또 그 자체가 하나야 되는데 몸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또는 4대 육신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눈, 귀, 코, 혀. 여러 가지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니까 그것도 나라고 할 수가 없고. 아라고 하는 것은 군주와 같은 임금과 같은 그런 성능이 있어야 한데 따지고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몸을 나라고 했지만 몸은 언젠가는 변해가지고 죽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군주와 같이 어떤 주제성이 없어요. 재란 말은 재상이죠. 임금 밑에 정치를 보는 군주와 재상. 군주와 재상이 나라의 일을 맡아서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권한의 막강한 그런 능력과 같은 것을 아를 주제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범부들이 보는 아가 있고 성인들이 보는 아가 있죠. 범부들이 보는 것은 주로 이제 육체와 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고 보겠죠. 자기 생명도 나라고 봅니다. 생명에 관해서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 해서 목숨을 가지고 나라고 보지요. 또 성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가령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 그 자체를 자기라고 보거나 사다함이 되면 사다함이 되었다고 여기는 그 자체를 아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등등의 아가 없는 것을 있다고 본다. 그 전에 백법 명문론에 일체법 무화라고 했었죠. 일체법은 나가 없다. 이 말이 백법 명문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일체법 무화에서는 인무화와 법무화를 둘 다 다 말한 거예요. 일체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인무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라고 보는 그 자체, 아상, 인상 같은 게 없다는 말이고, 법무화라는 것은 중생상, 수재상, 모든 우주만법까지도 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죠. 불교에서는 원래가 무아의 도리를 소승불교에서만 해도 무아를 말합니다. 무아를 깨달아야 아라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도
구발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더합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서 무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한 법까지 없는 무법의 진리까지 터득해야 돼요. 진실법이 없는 진리니까 법이 본래 없는 거죠. 우주만법은 다 빈 거다 말이죠. 허망한 거다 말이죠. 우주만법은 우리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대승불교의 깨달은 차원에서 보면은 우주만법은 본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실법이, 진실법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대승불교 보살과 더 나아가서는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공, 법공을 말합니다. 아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텅텅 비는 그런 진리를 터득하면 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이 본래가 없는 진리를 통달하면 그걸 법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구공이라고 하죠. 두 가지 다 공한 도리를 다 아는 거. 두 가지 다 공한 것까지도 또 공한 그런 도리를 아는 것을 구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지금. 이 말 자체가 도교에서도 지인무기란 말을 가지요. 그거는 무화만 말합니다. 도교나 유교나 도교에서는 지인무기라고 나옵니다. 지인은 나라고 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 그게 없다. 이것도 내나 무화의 도리죠. 장자 남아경에 유교에서는 공자가 뭐라고 됐냐면은 무화라고 나옵니다. 무위, 무필, 무고, 무화라. 이것도 내가 그대로가 엎틀무자하고 이자하고 통합니다. 나라고 함이 없다. 극기봉이라고도 됐죠. 무화의 경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극기봉례 안연에게 공자 상수 제자 안연에게 극기를 하여 본래의 그 예를 되찾아서 봉례를 하라. 복자는 원상 복구하는 회복할 복자요. 극기라는 그 말은 무화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라는 그 사심 사요 자기를 극복해 가지고 본래의 진리가 천리가 얘거든요. 천리에 되돌아가는. 유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다 무화의 도리로부터 처음에 깨달아 들어가는 성인의 문턱에는 무화로부터 들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굳게 굳게 있음으로써 아집에서 생기는 탐진치 삼독 온갖 번뇌 온갖 부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